그림도 잘 그리네? 에이요, what the fuck?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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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 왜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해 기념 떡국 만들기 바나나 버전. 떡국? 바나나국? 잠깐만 이 새끼. 아이 X됐네 씨발. 새해 저주 많이 받아라. 내가 지금 빡치는 게 뭔지 알아? 게시판 만든 새끼들이 존나 뻔뻔하게 레시피를 존나 정상적인 척하고 쓰고 있다. 국간장 반큰술을 넣고 끓여줍니다. 니들이 뭘 만들고 있는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야? 만약 해드시고 싶다 안 하고 싶어요! 여기다가 DLC를 왜 붙여? 안 넣어! 안 한다고 안 먹는다고 씨발. 저희 음식 쌈 요리. 아 싱거우면은 점수 좀 깎일 텐데. 오 순간적으로 너무 많은 단어들이 떠올라서 말이 막혔어요. 아 씨발 이거 와나나를 또 만들었네. 사비를 올린 바나나와 줄여서 와나나예요. 니오쭐 와나나는 집가서 요리하고 싶어서 만든 3코스 디쉬. 형네 요리 소개하자면 AP 메인 디저트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리고 내 스펙은 국대하고 다른 대회밖에 없어요 형님. 일단은 또 한 명이 마다라급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와 씨발 뭔가 벌써 나왔다. 이름만 봐도 존나 맛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 진짜 잘하는 사람들을 저기서만 봤는데. 저 전문 영화 알아. 귀감목. 와 이분도 당연히 넣어야겠다. 와 대박이다. 날로 먹는 스파게티? 30초를 끓인다고요? 초밥이야? 아침 먹지.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은 본인이 이거 아그닥 소리 내면서 ASMR로 먹었으면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당첨됐지 않았을까. 따봉! 아 저거 진짜 나갈 것 같아 씨. 간편 깐풍기 만든 요리 후시 녹음 영상. 이따가 그 냄비에다가 고추기름을 넣고 그리고 양파와 파프리카를 넣어주시고 달달 볶아줍니다. 차차차차 오 씨발! 오 뭐야! 오 뭐야 잘해 씨발! 아 신우님이 저의 바나나 오므라이스. 바나나 오면 뒤진다? 뭐야? 랍스타? 와 랍스타가 나오네? 와 이것도 일단 재료에서 합격할 것 같은데? 와 이 사람 미쳤다! 미친 사람 같아! 니가 뭐하는지 궁금하구나. 우리 바쿠 이름이 바쿠예요. 귀엽죠? 참가스피시라 뭐지? 토마토 스프를 만들어보는 법을 알아보아요. 토마토 스프? 안녕하세요 인님들.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따뜻한 음식이 많이 땡기는데요. 이걸로 토마토 스프를 만들러 고싱! 개구입니다. 양파는 여러분의 마음처럼 풍부할 때까지 볶아주세요. 커플이 올라오면 이때다. 아 이 사람 정성상 때문에 넣겠습니다. 아 이 사람 괜찮다. 감봉바 골스레 반갑다. 난 트수킹 땡땡이다. 여기에 씨발 활짝 적어놓고나서 여기다 가리면 뭐해. 이 머리는 써야하니 보관해줘. 갑자기 씨발 말투가 험악한 것 같아서 분위기를 풀어봤다. 씨발 술 먹었어 씨발. 존나 청신하는 컨셉. 아니 이 사람 천재였던 게 술 먹고 취하고 그라데이션으로 돌아와. 어 아주 간이 건강한 분이에요. 인류 셰프에 몰입한 나머지 본인 이름이 적힌 종이를 까먹었다는 것을 까먹고 나서라 해야겠다. 중대한 실수에 눈물이 옆을 가려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에 스윗하게 그림으로 마음을 전해보았다. 다가오는 법 당신도 좋아하는 이에게 이렇게 마음을 전해보면 어떨까. 뭘 그린 거야 그리고 씨바 글씨 왜 이렇게 못써. 다 태클 천성이야 씨발. 그 사진 또 술 먹었잖아. 이 사진 안에 너무 많은 게 담겨있어. 자, 이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다. 내 직업이랑 연관된 컨텐츠요? 요리 6년 파인딩 미쉐린 가이드에 올라간 레스토랑에 일을 썼고 야 뉴질랜드 탑5는 존나 쎄. 뉴질랜드에 고급 레스토랑 진짜 센 데 많거든? 와 이건 뭐야? 와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내가 신청하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와 이건 진짜 제대로 미슐랭이야. 와 이분은 안 뽑히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 사실 오랜전부터 니오쪼 같은 컨텐츠를 기다려왔다오. 야 뭐야 진짜 매기들이야 왔어 갑자기. 와 씨발 이걸 와 이걸 먹어볼 수 있어요 제가? 와 플레이팅 막 고래 같아. 와 이건 뽑아야지. 와장 솔직히 말해봐.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아니 시원해 마르지 않지만 맛있는 샌드위치 만들기. 입에서 녹아내리는 간장게장 진짜 자신 있습니다. 와 이거는 뭐 진짜 키지요. 아 이건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건 일단 뽑겠습니다. 일단 아, 이거 제발 먹고 싶네요. 아 일단 이것도 넣겠습니다. 와 와 이거는 볼 필요도 없어. 이건 뽑아 일단. 동팔이 와 이 사람도 대박이다. 뭐야 카레야 이거. 뭐야 플래티 뭐야 플래티 개 예술이다. 야 잠깐만. 야 야 내가 이런 데를 예상한 게 아닌데. 푸드 스타일리스트요? 그게 뭐야? 플레이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라고? 야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는구나. 와 어쩐지 와 이거 봐 이거 진짜 개 예술이다. 이분은 무조건 초대하겠습니다. 와 이건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갈게요. 내가 가겠습니다. 가게 해주세요. 와 이건 와 이건 씨발 진짜 야! 아 이거는 진짜 미쳤는데? 유아쩔 편집하면 저기 갈 수 데려다 줄게. 유튜브 하세요. 하시면 이건 제가 진짜 도와드릴게요. 하신대요? 아 맞다 그게 영상이구나 참. 맞다 유튜브 소소하게 한다고 했지? 어 잠깐만 지금 요리 1310명이거든요? 이게 덕상 안 한다 이 채널이? 와 대. 와 미쳤다 씨발. 와, 와 이 채널이 왜? 와. 유튜브 것과 썸네일 뽑으러 왔습니다. 보다시피 좀 치죠. 워낙 센 사람들이 많이 나가지고 이게 되게 건방져 보일 수 있는데 아니야. 얘도 와 얘 와 뭐 미쳤다. 제 과도 해? 그림도 잘 그리네? Hey yo, what the fuck? 맞아 네 말이 맞다. 난 네가 진짜 건방져가지고 별로 안 좋게 얘기해주려고 했거든. 어 썸네일 맞다. 멀쩡한데? 지랄하지 마세요. 종이 파스타? 올리브 오일로 뭔 짓이야? 자 사실상 이게 마지막이에요. 제목은 삼겹 바베큐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편집을 곁들인 마로그님 거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도 아니고 그림판에다가 이렇게 해놨다는 것은 결투의 의지인가? 도전이 많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했네요. 뭐야? 되게 많다. 와 진짜 고기를 재워준다. 잘 촬영. 그 재우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편집 안 하고 있잖아요. 발로 편집하고 있잖아요 지금. 5분에서 애새끼가 나오면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 네가 만든 애야. 아 마로그님 T1이 아니고 T김이에요. 정말 요리에 대한 지식이 조금 부족하시지만 튀김이에요. 일과 김은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오타라고 보기도 힘들고 내가 보기에는 튀를 봤다고요? 치즈 튀. 아 튀를 만든다고 하시네요. 자 여러분 편집 좀 잡아준 거예요. 와 뭐야 두부야? 아니 젓가락으로 썰었어 저거 지금. 와, 잘 굽는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오늘 니 요쩔 끝냈고 생방시간 기준 정확히 8시간 반이 좀 넘어가는 상태고요. 오래 걸릴 줄은 몰랐어요. 너무 색다른 요리들과 맛있는 요리들 많이 주셨고 메모장 내용들만 해도 엄청나가지고 아, 너무 고생하셨고 2부 만드실 때 발표는 좀 짧게 넣죠. 내일 할 것 같은 거는 나네요 나네 날로요 아따까 好きで好き好きで